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강만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제책 제목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보통 이제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우주론이라는 건 우주 전체를 그냥 안에 있는 거다 무시하고 우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론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빅뱅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전 국민이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빅뱅까지는 알지만 팽창까지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게 우주를 얘기할 때첫 번째 전제입니다. 첫 번째 전제고, 이 이야기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우주론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론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제 우주론이라는 학문을 구성해 나가는 건데, 이건 이제 관측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관측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사실 이게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말로는 쉬운데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밖에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많이 듣는 게 이렇게 이제 풍선처럼 풍선 표면에 어떤 은하들이 있으면 쭉 풍선이 커지면 이 은하들이 점점 멀어진다. 이게 이제 팽창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실제로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2차원이니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지만 3차원 우주는 팽창하는 모습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외워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이 은하에 살고 있다면은 다른 은하들을 보면은 팽창하고 있다면은 이 은하들이 멀어지겠죠, 그죠? 멀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있든 지간에 주변을 보면은 모든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는데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야지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측이 된건 아주 간단한 이제 관계를 구한 겁니다. 은하들을 재보니까, 은하들의 거리와 속도를 재보니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더라. 이게 관측한 사실입니다. 관측한 사실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알려면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은하들의 거리하고 속도를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개를 재야 되는데 둘중 어느 게더 쉬울 것 같아요? 재는 게 보통 우리 지구상에서 재는 거는 둘다 마찬가지로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실제 우주에서 거리와 속도 중에서 측정을 더 쉽게 할수 있는 건 속도입니다. 거리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도는 뭘로 측정하느냐? 이게 이제 대학원생쯤 되면 다 아시겠지만 도플러 효과로 잡니다. 그 도플러 효과는 이제 멀어지면은 스펙트럼 선들이 붉은색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적색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정확하게 재서 요즘은 초속 1m 정도로 움직여도 잴수 있어요, 별들이. 어떤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죠, 그죠? 그 중에 질량이 가장 큰 목성이 있는데, 목성 때문에 태양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죠? 서로 이제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정도를 멀리서 재면은 잴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정도를.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로 속도를 재는 거는 엄청나게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를 재는 게, 이 이야기 전체가 우주의 거리를 재는 게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를 재지 못해서 옛날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지구 중심설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 시대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확립을 했는데 왜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딱 보더라도 일단 주변의 별들이 뭐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전 시대에 살았던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태양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보다 더 크다. 네, 사실입니다. 그죠? 네, 펠레폰네소스 반도보다 더 크죠. 그죠? 그리고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서 나가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정설입니다. 근데 올바른 주장을 두 개를 했는데 당시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해가지고 아테네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 중심설을 주장을 하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다음 세대인 아리스토르쿠스라는 사람은 역시 태양 중심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월식을 이용해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건 이제 월식에서 지구 그림자가 달에 비치니까 그걸 가지고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했는데 지구 반지름의 60배다라고 측정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값이에요. 네, 굉장히 정확한 값이고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그 삼각함수를 가지고 태양까지의 거리도 측정을 했는데 값을 지구, 달 거리 지구, 달 거리의 20배라고 측정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태양하고 달은 지구에서 보기에 크기가 거의 똑같거든요. 겉보기가 거의 똑같은데 거리가 20배다라는 것은 태양이 달보다 20배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크기가 달보다 20배가 더 크면 태양 지구보다 큽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중심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 거리는 20배가 아니고 400배입니다. 400배. 예, 당시로는 정확하게 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아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보다 더 교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다면 별들이 하늘에 그때는 천구에 붙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에 붙어있으면 B에 있으면 가까워지고 A에 있으면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 일정한 거리에서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하면 그게 커졌다 작아졌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별자리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야 되는데 그게 관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관측이 안 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거나 또 하나는 뭘까요? 네, 엄청나게 멀리 있거나 얘들이. 근데 그렇게 멀리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가 되었고 그게 2000년 정도 갔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현상은 꼭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거리가 다 다르더라도 별에 가까이 있는 별을 멀리 있는 별에서 배경을 해서 보면은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변하는 게 관측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차라고 하는데 요것도 관측이 되지 않았고 변하는 것도 관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가 돌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다 아시다시피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1543년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건 아니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을 한 권 내고 바로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내고 죽었어요. 큰 소리를 떠들고 다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티코 브라헤라는 굉장히 관측의 전문가인 천문학자가 있는데 케플러의 스승이라고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별을 관측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 관측을 했냐니까 1분을 구별할 수 있었대요. 1분 거리를 하늘에서 1분 위치가 변하면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1분이라고 하면 1도의 60분의 1이거든요. 아마 역사상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역시 생각을 한 거죠. 시차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구가 돈다면 근데 시차를 아무리 관측을 해도 안 보입니다. 왜 관측이 안 되느냐. 역시 너무 멀어서 그렇죠. 실제 가장 시차가 큰 별은 1초보다 작아요.
1초보다 작은데 1분밖에 못 봤으니까 관측이 될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어쨌든 시차 관측이 되지 않아서 지동설을 부정을 했습니다. 디코브라이는. 그런데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고 성직자인데 어느 날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태양과 같은 별이고 태양과 같은 그런 이제 전체들이고 그 별들도 지구 주위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기에는 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1600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단으로 몰려서. 1600년이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참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게 1610년이에요. 브루노가 죽고 10년밖에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근거로 갈릴레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을 하다가 종교의 재판 받고 했죠. 그죠? 종교의 재판 받을 때 뭐 자기가 이제 나중에 부정을 했다라고 뭐 비판도 받고 하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는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굽히고 조용히 살았어요. 평생을. 평생을 조용히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동시대에 케플러와 갈릴레이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케플러는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라는 행성 운동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종교의 재판을 받고 지동설을 부정을 했는데 케플러는 당연한 듯이 지동설이 어떻게 된다라는 법칙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왜 두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았나? 굉장히 쉬워요. 갈릴레이는 이태리 사람이었죠. 그죠? 로마 근처에 살았습니다. 케플러는 독일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먼 데서 살았어요. 멀리 떨어지면은 당시로는 좀 더 안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케플러 같은 과학자들은 당시에는 지동설을 다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깨진 게 뉴턴이 등장하고 나서 날 때쯤에 뉴턴은 갈릴레이가 죽은 해에 딱 태어나서 마뉴일리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가 1543년이고 뉴턴의 탄생 1642년까지 대략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이 딱 주장이 되고 일반인들이 그 당시에는 뉴턴이 등장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지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데까지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게 되었냐? 천동설을 믿던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지동설을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바뀌었냐?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100년 지났으니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지동설이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동설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하고 과학 혁명이라고 이제 뉴턴 얘기인데 이 혁명은 100년이 걸렸는데 치열한 혁명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세대가 바뀌면서 일어난 혁명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윗세대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근데 이제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계속 닮아가면 안 바뀌지만 닮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은 세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동설은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별까지의 거리를 재려면 시차를 재야 되는데 그거는 한참 후에 19세기에 측정이 됐습니다. 시차가 처음에. 그러니까 한 2-300년 정도 그러니까 그 200년 동안 이상 동안 지동설이 맞긴 맞지만 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거리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시차들이 측정이 되면서 시차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별들이 보통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크다라는 게 사람들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개의 별들을 막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은하가 생각보다 꽤 크고 뭐 몇만 광년 단위다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이제 20세기 초가 되면서 새로운 의문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천문학에서 가장 큰 혁명은 망원경의 발견인데. 망원경을 발명한 건데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혁명 하나가 사진을 발명한 겁니다.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게 사진에는 찍히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은 빛을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눈에는 잘 안 보이던 이상한 이런 나선 모양들의 소문들이 보이는 거죠. 이게 뭔가 하는 게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1920년에, 20년이면 아직 100년이 안 지났죠. 그죠? 이때 유명한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 두 명이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세플리라는 사람은 우리 은하가 30만 광년이고 실제 우리나라의 크기는 10만 광년이에요. 정답을 알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30만 광년이고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에 있고 이거는 맞습니다. 나선 성운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반대로 커티스라는 사람은 우리 은하 크기를 작게 봤습니다. 5만 광년으로. 작게 보니까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고 나선 성운들은 외부에 있다. 보면은 두 사람이 하나씩 맞은 거예요. 우리 태양계의 위치는 세플리가 맞았고 커티스는 그러니까 나선 성운들의 이제 외부 은하라는 건 커티스가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둘 다 하나씩 맞았으니까 이 논쟁은 무승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논쟁의 핵심은 뭐였어요? 외부 은하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커티스가 맞은 겁니다. 세플리가 아니고. 그런데 무승부다라고 하는 이유는 세플리는 하버드 대학에 있었고 커티스는 딜 천문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대학에는 세플리의 제자들이 아직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졌다라고 말하기 뭐 하니까 무승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천문학자들은 그냥 무승부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논쟁이 된 이유는 외부 은하 그런 나선 성운들까지의 거리를 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재보고 그 개들이 우리 은하 범위보다 밖에 있으면은 외부 은하인 거고 안에 있으면은 내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만 재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건데 이게 얼마 안 돼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 요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주에서 다른 은하나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재느냐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재느냐는 똑같은 밝기의 별이 있으면 됩니다. 별의 밝기가 똑같은 별이 있으면은 그 별이 밝게 보이면 가까이 있는 거고 어둡게 보이면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별들이 다 밝기가 원래 밝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밝은 별인데 쟤는 원래 밝은지 가까이 있어서 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거는. 그러니까 거리를 재려면 원래 밝기가 똑같은 별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별을 찾은 게 이미 있었습니다. 1908년에 헨리에타 리비시라는 청각장애인 여성입니다. 여성 천문학자가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변광성엔 주기하고 광도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헨리에타 리비시 1912년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주기하고 광도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주기는 밝기가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를 재면 되거든요. 쉽게 잴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재면은 거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별까지. 그러니까 요 관계가 우주의 외부 별들의 은하들의 거리를 재는데 핵심적인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문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법칙 이름은 그냥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강도 관계라고 합니다. 보통의 중요한 법칙의 이름에는 발견한 사람 이름이 붙잖아요. 근데 그래서 허벌의 법칙 다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죠, 그죠? 뉴턴 법칙, 케플러 법칙 그런 식으로 붙는데. 이 법칙에는 리비시 법칙이라고 붙어있지 않고 그냥 주기 강도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자니까 그렇겠죠. 이때 리비시의 역할이 뭐였냐면 여기가 전기전자 쪽이죠. 그죠? 하버드 대학에서 당시에 여성 천문학자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스펙트럼을 그때 막 찍기 시작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분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남자 천문학자들은 너무 비싸니까 값싼 여성 천문학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컴퓨터에는 이런 전자장비 기기가 아니고 이런 여성들을 부르는 이름이 컴퓨터였어요. 리빗도 컴퓨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붙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요 리빗이 다시 재조명이 되기 시작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출판된 책입니다. 리빗의 별이라는 책인데 이 예, 리빗이 우주 여기서 빼도 명상 크기를 이제 주기 공동학계를 처음 밝힌 사람이고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보다가 이게 이제 뭐 허블 관련 내긴데 올해 4월 5일날 나온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1저자가 에든 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표현에 예, 거리를 재는데 주기 강도관계에 리빗로우라고 예, 붙어있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 법칙을 리빗로우라고 부르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적어도 천문학계 내에서는 이제 예, 리빗의 법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교과서를 쓸 때도 이제 리빗의 법칙으로 바꿔서 불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리빗이 발견한 스페이드 빙각성을 가지고 예, 이제 거리를 실제 측정한 사람이 에드윈 허블입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1924년에 아까 논쟁을 한게 1920년인데 4년밖에 안 돼서 그냥 바로 논쟁을 해결해 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안드로메다 나까지 거리가 93만 광년입니다. 실제로는 240만 광년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이유는 그 리빗이나 허블의 잘못이 아니고 별 세페드 빙각성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1950년대에 가서 밝혀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거리가 93만 광년이라는 것은 우리 은하보다 더 큰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외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허블은 뭐 이제 천문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허블 우주 망원경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한 그 경력이 있는데 이 보시다시피 딱 보기에도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옷도 잘 입고 항상 사진에 대부분의 사진에 이 멋을 부리기 위해서 파이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진을 연출 사진으로만 찍었어요. 그 아내가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TV 같은 데 많이 출연하고 책도 많이 쓰고 해서 이미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일리노이주 출신인데 거기 주립 그 체육 육상 대회에 나가서 7개 종목을 우승했대요. 7개 종목을 우승하고 높이 뛰기는 신기록도 세우고 그리고 대학을 시카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법학과 과학 전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농구팀에 들어가서 농구부 주장을 하면서 가드부터 센터까지 전 포지션을 소화했답니다. 농구부 주장을 하면서 그 지구 우승까지 했대요. NCAA에서 그 정도로 했고 아마추어 복싱도 했는데 프로 진행을 권유받을 정도로 요즘으로 따지면은 공부도 잘하고 뭐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전형적인 넘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왕년의 공동차 신 윤태인 교수님도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허벌이 시카고 대학에서는 법학하고 그 과학을 하긴 했지만 유학을 옥스포드로 갑니다. 옥스포드의 로즈 장학금이라는 걸 받아요. 로즈 장학금이라는 게 당시에는 미국 대학들보다 옥스포드 케임브리지가 더 좋은 대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그 옥스포드 케임브리지로 가는 게 유학하는 게 우리로 따지면 지금 미국 유학하는 그처럼 높이 평가를 받는 건데 그 중에서도 로즈 장학금은 각 학교에서 로즈 장학금을 몇 명 받았냐가 경쟁이 될 정도로 대단한 장학금인데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고 옥스퍼드로 가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고 돌아와서는 법학을 공부하고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돌아와서는 자기는 법에는 관심이 없어서 스페인어를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천문학이 재밌겠다라고 해가지고 천문학으로 전향을 해서 27살에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천문학자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어마어마한 발견들을 막 하기 시작하죠. 이 망원경이 당시 허블이 사용했던 망원경입니다. 허블이 1929년에 이제 획기적인 천문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멀리 있는 날 아까 보신 분 멀리 있는 날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여기 이제 파색이라는 거리 단위고 속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가만히 보면 전들이 찍혀 있긴 한데 이 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과연 이런 관계가 있는지 의심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의심스러우니까 예, 자기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있어요. 호도는.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다른 과학자들이 이런 관계가 나오려면 우주가 팽창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거리는 파색 단위입니다. 그리고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고 벨로시티라고 속도라고 되는데 50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속도의 단위가 아니죠. 거리의 단위죠 이것도. 예,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예, 잘못 쓴 겁니다. 예, 이게 천문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논문에 있는 그림을 제가 직접 캡처한 거예요. 예, 책에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예, 그 논문에 오타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오타입니다. 예. 자기도 의심스러우니까 더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31년에는 훨씬 더 멀리까지 했습니다. 이게 29년에 발표할 건데 이 보면 선이 두 개 그어져 있잖아요. 두 개 그어져 있는데 왜 두 개 그어져 있냐면은 자기도 어느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전선도 전선일 수도 있다. 그러다가 다시 31년에 그었는데 만들었는데 요 그림이 여기입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관측을 한 거죠. 확장을 한 거죠. 이때 같이 한 사람이 휴 메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원래 윌슨산 천문대를 지을 때 이 사람은 그 짐꾼이었습니다. 짐나르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 하는 게 되게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리인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천문대에. 그러다가 가끔씩 밤에 사람들이 그 없을 때, 바쁠 때 대신 관측을 해줬거든요. 대신 관측을 해주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해서 관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찍은 필름들이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보관되어 있는데 가서 이제 본 사람이 얘기, 이제 직접 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진들이 어떤 거는 약간 퍼져 있고 좀 깨끗하지 않고 이런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그게 허블이 찍은 거라고. 허블이 찍은 건 좀 질이 안 좋고 휴미 히슨이 찍은 게 깨끗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내인이 허블은 휴미 히슨이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1930년대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거의 확실해진 거죠. 하지만 허벌 자신은 한 번도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허벌의 논문에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말이 전혀 없고 그냥 거리와 요 이제 속도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천문학자들이 많이 쓰는 얘기가 관측을 한 이제 관측 보통 천문학이 크게 이렇게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고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이론한 사람의 논문은 쓴 사람만 믿고 관측한 사람의 논문은 쓴 사람 빼고는 다 믿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보면은 이론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막 허점도 많이 보일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잘 못 찾지만 뭐 불안해 보이는데 관측은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믿거든요. 근데 이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관측을 하는 데이터를 발표하는 사람은 자기가 발표하면서도 항상 뭔가 지침한 게 남아있어요.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아닐까.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보는데 옆에서 사람들은 뭐 관측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그냥 믿고 쓰는 거예요. 어쨌든 허블도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걸 그래서 와 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론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주가 팽창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블의 그 이제 관측 데이터가 나오니까 바로 받아들인 거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르메트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허블이 팽창한 우주 관측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여기서 쓴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 전체를 적용시켜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르메트르는 당시에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쨌든 15년에 허블이 팽창한 우주가 이제 관측이 되고 31년에 다시 논문이 나오니까 이제 보증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본인은 아인슈타인 자신은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안 믿었습니다. 수축한다고도 안 믿었고 이게 이제 약간 얘기가 길 수도 있는데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지금 우주론에 사용하고 있는 우주론에 사용하고 있는 이론은 거의 100% 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해를 구하는 게 우주론에 적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서 한 3년 뒤에 우주 전체의 일반 자기 이론을 대입시켜 보니까 우주가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겨서 수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에 팽창한다는 걸 몰랐으니까. 근데 수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아인슈타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우주 상수라는 항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방정식의 임의로. 그 우주 상수는 수축하는 우주를 수축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힘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정지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도록. 예, 그러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사람들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주장해도 아인슈타인은 야, 네가 계산 잘못했다. 혹은 뭐 계산은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주 팽창을 시인을 했습니다. 31년도에. 이게 아인슈타인이 그 일순산 천문대를 허블을 방문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시인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진인데 여기에도 허블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파이프를 보는 사람 허블입니다. 이 사진 역시 허블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출 사진입니다. 이 망원경은 눈으로 보는 망원경이 아니에요. 이 망원경은 사진을 찍는 망원경이에요. 당연히 이게 사진 간판을 대고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연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망원경의 뚜껑은 이제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도움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30년대 정도가 되면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집니다. 40년대에 가모프를 중심으로 해서 빅뱅 우주론이 40년대에 등장을 했고 50년대에는 정상 우주론이라는 팽창하지 않고 우주가 원래 가만히 있다. 원래 옛날부터 이랬다. 팽창을 하긴 하지만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겨난다는 정상 우주론이 경쟁을 하다가 우주 배경국사라는 게 60년대에 발견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이론 이런 식으로 발견되면서 80년대가 되면서 이제 빅뱅 이론이 정설이 되고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들어가서 표준 우주론이 정립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관측 결과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런데 80년대가 들면서 또 이제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자, 우주가 빅뱅으로 한 점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팽창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궁금해진 게 우주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세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팽창을 하다가 멈춰서 다시 수축을 한다. 이게 있고 아니면 팽창을 계속 하긴 하는데 점근으로 계속 팽창을 하지만 그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이게 평평한 우주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팽창한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론인데 요 세 가지 이론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일단 우주가 빅뱅을 시작을 해서 팽창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안에 물질들이 중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팽창하는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라는 겁니다. 느려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알려면은 과거에 어떻게 팽창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팽창 속도가 많이 빨라 그러니까 많이 느려졌으면 언젠가는 수축을 할 거고 정지하고 수축을 할 거고 조금밖에 안 느려졌으면은 계속 팽창을 할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팽창을 했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주의 과거를 보면 되겠죠, 그죠? 우주에서 과거를 보는 방법은 먼 곳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별들을 보고 있는데 이 별들이
지금 바로 빛을 바로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빛이 날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만 광년 떨어진 곳 떨어진 별을 보면은 그 별의 10만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보면은 100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을 하려면은 아주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야 되는데 세페드 빙광성으로는 안 됩니다. 세페드 빙광성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걸로는 거리를 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표준 촛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초신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성은 별이 이제 죽을 때 폭발하는 별이거든요. 이름은 초신성이라고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 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얘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서 폭발을 하니까 갑자기 폭발가지겠죠. 그러니까 네,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보이니까 새로운 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빅뱅이라는 그룹은 다 아실 텐데 혹시 초신성이라는 그룹 있는 거 아세요? 네, 있어요. 초신성.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빅뱅으로 붙여야 계속 팽창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아직 일본에서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름을 이제 조진성이라는 이름도 있고 보통 이제 그 자기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거성도 별은 크면 클수록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거성 정도가 되는 별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별이거든요. 거성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요 초신성은 약간 이 초신성이 약간 특이한 초신성인데 초신성은 질량이 굉장히 커야지 만들어지는 별입니다. 태양은 죽을 때 폭발을 안 합니다. 태양 질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태양 질량보다 예, 한 두 배 이상 정도는 돼야지 폭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신성은 어떤 초신성이냐면은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죽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죽어서 백색 외성 있는 걸로 가만히 있는데 옆에 다른 별이 있어요. 이 다른 별이 뒤늦게 진화를 하면서 팽창을 해서 그 별에 있는 물질들이 죽어 있는 별로 계속 쌓여들어갑니다. 물려들어가면은 물질이 계속 쌓이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떤 한계에 딱 닳으면은 폭발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발할 때 질량이 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런 초신성을. 그러니까 이런 초신성을 1A형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신성이 있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밝혀지면서 이걸 가지고 거리를 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일정하게 밝고 밝은 데다가 초신성이기 때문에 밝기도 세페드 빙하성보다 훨씬 밝아요. 초신성 하나가 터지면 어느 정도 밝으냐면은 은하 전체 밝기보다 초신성 하나가 더 밝아요. 터지면. 그러니까 은하가 관측이 되는 은하는 거기서 초신성이 터지면 무조건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용을 하면. 그래서 거리를 재자.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게 천문학자들이 아니고 물리학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로렌스 버클리 실험실이라고 해서 입자 물리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 실험실이에요. 여기에 루이스 알바레즈라는 사람은 입자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들이 월터 알바레즈인데 이 사람은 지질학자예요. 근데 루이스 알바레즈가 취미가 천문학하고 지질학이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떤 학설을 내놓느냐 공룡이 운석 충돌로 멸종했다 라는 학설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정설이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 사람, 그러니까 그걸 처음 제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고. 그래서 월터 알바레즈가 공룡 멸종,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지질학에는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석이 왜 갑자기 충돌을 해? 주변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까 가설을 하나 세운 거예요. 태양이 사실은 쌍성이 하나 있다. 동반성이 하나 있어서 걔가 주기적으로 우리 가까이 오면은 주변에 운석들을 막 중력으로 흔들어 가지고 지구로 막 쏟아지게 만든다. 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약간 음모론 비슷한 가설이죠. 근데 물리학자들이 진짜로 진지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걸 주장을 한 사람이 리처드 뮬레라는 사람이에요. 리처드 뮬레라는 사람은 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름까지 네미리치스라고 붙여놓고 머리까지 설치해서 관측을 해봅니다.
찾아보겠다고. 예, 찾아보겠다고 한 책을 열심히 했는데, 예,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없으니까, 당연히. 예,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없는 줄 알았지만, 예, 물리학자들은 예,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도. 근데 이걸 찾는 방법이 뭐냐면, 네메시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딘지 모르니까 하늘을 찍어요, 일단. 마구 찍었다가, 며칠 있다가,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찍어요. 네메시스는 태양의 주위를 도니까 움직였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움직인 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못 찾고, 가만히 보니까 이 방법이 초신성을 찾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초신성을 찾으려면, 초신성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막 찍어 넣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또 찍어요. 그래서 새로운 별이 보이면은 초신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초신성으로 바꿔서 거리를 재보자 라고 해서 예, 솔 풀메트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입자물리학자입니다. 하버드에서 입자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로렌스 부클리 실험실의 입자물리학이 유명하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대학원을 왔더니 이 사람들이 그 입자물리학은 안 하고 천문학을 하고 있네요. 근데 하니 보니까 재미있으고요. 자기도 그게 합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망원경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리처드 물리라는 사람인데 아주 황당한 아이디어로 초신성 탐색을 처음 시작한 역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대중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책 보셨나요?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리처드 물리입니다. 리처드 물리 교수가 그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자코학 처분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쓴 내용인데, 책 내용은 물리학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이 더 많아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물리학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초신성을 가지고 그 거리를 재려면은 초신성을 일단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근데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었으니까. 이건 약간 세부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초신성을 열심히 찾아요.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찾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리를 재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리를 어떻게 잰다 그랬어요? 밝기가 일정한 별이 있으면은 그게 어두우면은 멀리 있는 거고 밝으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는 게 멀리 있어서 어두워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주에 이런 순간 먼지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먼지들을 거쳐서 오면은 어두워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멀리 있지 않은데 멀다라고 잘못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파란색으로도 찍어보고 빨간색으로도 찍어보면 돼요. 왜냐면은 파란색은 먼지에 산란이 더 잘 되죠. 더 잘 되니까 더 많이 어두워집니다. 빨간색보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찍어보고 파란색으로 찍어서 둘 다 똑같이 어두워지면은 먼지가 없는 거고, 파란색이 많이 어두워지고 빨간색은 조금 어두워지면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천문학교에서는 그 1, 2학년 전공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리학교는 이걸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안 쓰고 열심히 찍는 거예요, 그냥. 네, 열심히 찍는데 초신성을 써야 되니까 망원경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 망원경은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망원경을 얻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계는 이제 망원경을 쓸 때 제일 좋은 망원경이 있으면은 그 망원경은 그 망원경을 만든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예, 아무나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합니다. 그게 제안서를 내서 채택이 되면은 누구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망원경을 쓰겠다고 제안서를 내니까 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심사는 천문학자가겠죠. 천문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거리를 못 재겠어. 그러니까 야, 니들 그러면 안 되고 필터 이렇게 써가지고 좀 열심히 다른 방법으로 해봐라 라고 충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물리학자 안 계시죠? 네. 물리학자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특히 천문학자들의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든 하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계속 찾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래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충고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따로 가자. 그래서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듭니다.
전부 다 저들끼리. 그래서 아까 그 팀은 이제 버클리 대학 중심으로 만들었고 이제 요 천문학자들은 하버드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버클리 팀, 하버드 팀 두 팀이 따로 초신성을 찾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충고를 한 로버트 커시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문학자 중에서 초신성 전문가예요. 초신성 전문가가 충고를 해도 안 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원생들 두 명을 데리고 두 명을 핵심으로 데리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94년부터 했기 때문에 앞에 팀은 80년대 후반부터 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5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5년 이상 차이가 났는데 금방금방 따라잡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망원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망원경을 쓰는데 이 사람들도 그 제안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시간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 심사는 천문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망원경을 쉽게 얻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따라잡았지만 그래도 물리학자들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긴장을 한참 하다가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아까 중요했던 선간 문제에 의해서 그 어두워지는 거, 그 현상을 보정을 하는 걸 이제 천문학자들은 핵심적으로 그 처음부터 이제 그걸 그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간적 색깔을 보정하지 않으면 예, 이렇게 되는 자료를 보정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예, 그걸 보정하지 않은 물리학자들은 이런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의 차이가 금방금방 좁혀져서 1998년에 그리고 이제 두 팀이 동시에 한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자 팀이 버클리 팀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먼저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죠. 그죠? 거리를 재서 과거 팽창 속도가 어땠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과거에 비해서 팽창 속도가 느려질 텐데 어느 정도 느려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발표를 하면서 이만큼 느려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느려졌다.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은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다음에 등장한 팀이 바로 자기들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서 우주 팽창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있다. 느려지지 않고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우주 팽창 속도가 얼마만큼 느려지는지를 보기 위한 거였는데 느려지는 게 아니고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그게 1998년 이제 9월에 먼저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학문적에서 최초의 발표는 예, 학회에서 먼저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문을 누가 먼저 내냐죠, 그렇죠? 논문을 누가 먼저 내냐는데 예, 천문학자들이 먼저 냈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아까 제가 노벨 그 얘기했던 예, 이런 도중 얘기하고 근데 여기에도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들어 있는데 보통 이제 논문을 다 SCI에다가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천문학계 SCI 저널은 많지가 않아서 한 크게 보통 네 개 정도가 거의 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는 네 개인데 미국에 두 개가 있고 유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에 두 개가 Astrophysical Journal이라는 게 있고 Astronomical Journal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비슷한데 Astrophysical에는 Physics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더 오래됐어요. 사실은 더 오래된 거라서 근데 전부 다 Impact Factor는 다 5 이상 굉장히 수준 높은 저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논문을 이전에도 연구 논문들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었을 때 내면서는 계속 Astrophysical Journal에 냈어요. 게다가 마지막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Accelerating Universe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죠, 그죠? 이 결정적인 논문은 Astronomical Journal에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리학자들하고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촬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Astrophysical Journal에 내지 않고 그동안 계속 내다가 Astronomical Journal에 냈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 충고를 열심히 하던 로버트 커슨이라는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약간은 장난스럽게 일부러 아스트로노미컬 전을 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에 예, 역시 그 버클리 팀도 해결을 해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1999년에 어디에 냈을까요? 아스트로 피지까지 냈습니다. 어쨌든 약간 이제 결과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두 팀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같았다는 거예요. 같았는데 그 결과가 둘 다 예상하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예상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은 보통 검증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아니다, 뭐 이쪽에서 이쪽 그룹은 아니다 그러고 이쪽 그룹 맞다 그러고 막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두 팀이 똑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단박에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발견이 1998년에 사이언스지에서 선정해서 올해의 발견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 초재성을 관측을 한 게 두 팀이 있는데 그 먼저 했던 물리학자 팀이 발견한 초재성의 수는 42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했던 팀이 발견한 초재성은 16개였어요. 그러니까 꼴랑 16개 초재성 관측해가지고 우주가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과감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다른 이제 별로 관심이 없던 다른 사람들도 그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재성 관측이 전문학계 유행이 됐어요. 유행이 돼서 2012년까지 쭉 발표한 걸 다 모아 보니까 580개가 됐습니다. 580개 초재성을 가지고 검증을 해 보니까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게 맞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뭐 쭉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전까지는 어쨌든 우주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팽창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발견이다 보니까 이 발견한 사람들이 2011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노벨상 수상자 에덤 리스가 이 사람이에요. 가운데 사람. 누가 어느 팀이 받았을까요 그러면? 천문학자 팀이 먼저 했으니까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예의라기보다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워낙 중요한 발견이다 보니까 두 팀한테 공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열심히 경쟁을 하다가 반쪽이 약간 이기고 지고 했지만 수상은 공동으로 했습니다. 단 노벨상은 3명한테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 천문학자 팀에서 2명이 받고 물리학자 팀에서 1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3명으로 공동 수상이면서 형평성까지 어느 정도 나눠받는 신의 한 수로 2011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게 왜 노벨상을 받을 만한 거냐? 우주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을 한 겁니다. 우주가 빅뱅에서 출발을 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알아낸 거죠. 알아내서 그러면은 뭔가 우주를 팽창 속도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우주에 중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전부터. 어쨌든 그 중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중력에 반대되는 뭔가 힘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 힘에다가 붙인 이름이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는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암흑물질은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지는 물질이고 암흑에너지는 밀어내는 에너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암흑에너지입니다. 그럼 암흑에너지는 뭐냐?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겁니다. 우주 가속 팽창시키는 게 뭐냐? 암흑에너지다. 계속 왔다 갔다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암흑에너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 그렇거든요. 사실은 뭐 unknown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다크 하면 왠지 아는 것 같잖아요.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암흑물질이 우주 전체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암흑에너지가 우주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에너지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주가 가속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우주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95%고 아는 게 5%예요. 그럼 과연 그걸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아는 게 뭐냐?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모르는지도 알아요. 암흑 물질이 이만큼, 암흑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모르는 거 얼마, 이만큼 모르는 거 얼마. 이렇게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걸 지금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빅뱅으로 탄생을 해서 팽창을 하는데 처음에는 슬로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암흑 물질도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뭐냐 하면은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면 할수록 암흑 에너지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그 줄다리기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암흑 물질이 초반에는 이기다가 암흑 에너지가 점점 힘이 세워지면서 나중에는 계속 팽창한다. 그래서 미래는 암흑 에너지가 현재는 대략 70, 25, 55지만 앞으로는 암흑 에너지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계속 암흑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전체의 그림이 빅뱅에서 시작을 해서 우주 배연 구사라는 게 38만년에 나왔고 최초의 글이 나왔고 태양계 탄생이 됐고 우주의 나이는 138억년이고 앞으로는 영원히 가속 팽창을 계속한다 라는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이제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 뭔지만 알고 내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뭐 쉬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연구를 계속하면 계속 새로운 게 생깁니다. 지금 우주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초신선을 가지고 거리를 재어서 알아냈지만 실제로 우주를 연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지금의 우주로는 대부분이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볼루맵이라는 위성이 그림을 그렸고 이게 이제 우주 배경복사의 우주 전체의 온도입니다. 이거는 이 안에 별이나 은하 같은 건 다 없다고 칩니다. 별이나 은하 같은 건 완전히 없다고 치고 그냥 우주가 텅 비었다라고 보고 우주의 온도를 잰 거예요. 우주의 온도가 이런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패턴이 우주 딱 탄생할 때 탄생 직후에 만들어진 패턴들이에요. 우주가 태어난 직후에. 그 패턴을 지금 보면서 이걸 분석을 해서 우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요 크기의 강도 뭐 설명하기 힘든데 어쨌든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이 우주 배경복사를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런 파워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이런 피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 점들은 관측을 해서 구한 거고 우주 배경복사를 분석해서 구한 거고 이 선은 그 우주 배경복사를 이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측한 그림입니다. 이론과 관측을 정확하게 일치를 시킵니다. 이론과 관측, 근데 이 이론 데이터를 구할 때 변수들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때 계산하는 방정식은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이고 거기에 집어넣는 변수들이 우주의 나이, 암흑 물질의 양, 암흑 에너지의 양, 그 허블 우주 팽창 속도 이런 것들이 변수로 들어갑니다. 그런 걸 집어넣어서 가장 잘 맞는 걸 구해서 그러면은 그때 집어넣은 변수 값이 정확한 값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현재 뭐 137억 년이다, 138억 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가지고 한 거냐 하면은 우주 배경 복사 패턴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속도를 정확하게 허블 상수 같은 거 정확하게 어떻게 쳤느냐 직접 잰 게 아니에요. 거리를 그 우주 팽창 속도를 직접 잰 게 아니고 우주 배경 복사에 방정식을 집어넣어서 이때는 이렇게 했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얼마씩 있으니까 지금은 이 정도 속도로 팽창하고 있을 거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왜 직접 못 잤느냐 하면은 직접 잴려면은 거리를 정확하게 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리는 아직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주까지 거리 대체로 정확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우주 배경 복사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WMAP이라는 위성이 만든 거고 최근에
플랑크라는 위성이 올라가서 새로 또 관측했습니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관측했습니다. 더 높은 해상도를 관측을 하면 이게 이제 이전에 제일 처음 올라갔던 코비가 관측한 거, 그 다음 우주비행사, 그 다음 점점 더 높은 해상도를 관측을 하면은 뭐가 좋아지느냐면은 이 파워 스펙트럼이 점점 이게 높은 해상도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기 첫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 잘 맞지만 여기서부터 안 맞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플랑크로 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밑에까지 거의 끝까지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한 이론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 아니고 138억 년이더라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얼마 전까지 사실 137억 년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많은 책에 137억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138억 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바뀐 건 요걸 가지고 재했을 때 137억 년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38억 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밀하게 값들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이게 올해 4월 16일에 나온 논문이에요. 4월 16일에 나온 논문인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속도를 우주 배경곡선을 가지고 재는 게 이게 가장 정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다시 우주 은하의 거리를 더 정확하게 재본 거예요. 직접 재보니까 우주 배경곡선으로 계산한 속도보다 실제가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더 빠르더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4월 16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 이걸 뭐 금방 나온 걸 어떻게 믿느냐? 이걸 발표한 사람이 헤든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우주 가속 팽창을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근에 바로 논문은 4월 5일에 나왔어요. 4월 5일에 나왔는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속도가 점점 빠르더라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주가 지금 현재의 허블 상수로 계산한 우주는 그러니까 우주 배경곡선을 가지고 계산한 우주 팽창 속도는 우주 배경곡선을 관측을 했고 이거는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관측을 했고 여기에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걸 쭉 계산을 해서 현재의 계산 값을 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실제 관측한 거하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그 계산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주 배경곡선 관측은 정확하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계산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은 암흑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암흑에너지를 계산 과정에 집어넣을 때 잘못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암흑에너지가 우리가 뭔진 모르지만 성질은 알고 있었어요. 성질은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골고루 퍼져 있고 밀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했고 그 지금 관측 결과하고도 잘 맞고 그렇게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것은 암흑에너지가 일정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곡선으로 계산한 우리의 이제 우주 팽창 속도하고 실제 측정한 우주 팽창 속도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관측한 것처럼 다르게 나온다면 우리가 암흑에너지를 가정한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또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암흑에너지가 뭔지 모르는데 더 모르게 됐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이거는 거리 그러니까 아무리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를 했지만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거리 측정은 천문학 역사에서 항상 틀려왔어요. 항상 틀리는 게 정상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론하는 사람들은 제발 틀리기를 바라고 있죠. 만일에 맞다면 또 새로운 이론들이 막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논문이 더 좋긴 해요. 어쨌든 이런 발표들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의 이제 팽창과 전체의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강연이고요. 시간이 나오면 제가 책자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